때는 1996년 중동의 어느 초등학교.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야야야야 새아마드 야야 너 이거 뭐야? 어? 이거 완전 못 보던 반지인데 어, 너 새로 산 거야 이거? 형 나이스 부럽지 이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반지야 옷반지 엄청 엄청 이쁘지 오 그렇구나 야야야 잠깐만 이리 줘봐봐 나 한번 껴보자 안 돼 너 좀 전에 코딱지 봤잖아 커튼 뒤에서 숨어서 코 파는 거 막 다 봤어 그 손으로 어딜 내 반지를 껴 절대 안 돼 아이 글쎄 그거 언제 본 거야 아 진짜 아 그리고 나 아까 코 파고 옷에다가 다 닦았어 이렇게 다 닦았어 완전 깨끗해 완전 깨끗해 아 이리 줘봐봐 아 진짜 에이 모르겠다 에이, 뺏어야지 야, 에이, 아 뺏어지러 뺏어지러 아, 야 내 거 내놔 내 소중한 반지 내놓으라고 빨리 줘 빨리 메롱메롱 메롱메롱 아, 뺏어버시지 못 뺏으면서 못 뺏으면서 못 뺏는데 아, 야 줘 저기 쨍그랑 저기 새아마드야 저기 옥반지가 깨졌는데 내 반지 아. 나쁜 형 나이스 에, 엄마가 준 건데 너 나빠 새아마드 미안해 저기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잠깐만 너 새아마드야 너 눈에서 뭐가 막 나와 뭐가 막 나오는데 이게 뭐지 형 라이스 나 눈에 자꾸 뭐가 유리 같은 게 나와 이거 뭐지 새아마드 와 이거는 크리스탈이야 크리스탈 와 나 초등학생인데 크리스탈인지 어떻게 알았지 나 되게 똑똑한가 봐 어쩐지 와 대단하다 야 꽃가비야 홍사이디 다들 얘들아 와봐봐 저기 새아마드 눈에서 막 크리스탈이 나와 와 에이, 나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응, 내 반지 내놔 내 반지 그랬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중동의 어느 마을에는 슬플 때 크리스탈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. 중동의 어느 마을에는 슬플 때 크리스탈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가 있다. 과연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정답은 진실입니다. 진실. 와우. 1966년 중동 레바논의 TV에서 크리스탈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생중계했는데 주인공은 당시 12살 에스나 모하메드라는 여자아이입니다.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눈에서 보석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감정 결과 천연 크리스탈로 확인됐습니다. 에스나에 따르면 학교 수업 중 처음으로 보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일견에서는 크리스탈 눈물 증상이 아미노산 신진대사 장애인 시스틴 축적증이라는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정확한 병명은 아무도 모른답니다. 우와! 이 아이의 근황이 궁금해집니다. 66년에 12살이었으니까 와 지금도 살아있나요?